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배우락 위험물 기능장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보면 첫 번째로 위험물 기능장의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두 번째로 응시 조건, 그죠? 세 번째로 시험 설명. 이 시험 설명은 위험물 기능장에 해당이 되는 과목은 어떻게 되고, 시험 치는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치르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학습 방법. 어떻게 하면 위험물 기능장을 쉽게 우리가 합격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배우락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각 교수들에게 합격 전략을 어떠한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제시를 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망입니다. 위험물 기능장이 하는 일.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기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험물 기능장은 제조소 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조소 등이다라고 하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제조소에서는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만들어내는 장소,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장소, 이것을 우리가 위험물 제조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위험물 저장소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위험물 제조소에서 만들어내었던 이와 같은 위험물을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저장을 해주어야 되는데,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간이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설명을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이송 취급소, 그 다음에 주유 취급소, 그 다음 판매 취급소, 그 다음 일반 취급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취급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설명을 할때 이것을 위험물 제조소 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다. 그 다음에 위험물 기능자의 지도 감독 현장 훈련이다. 위험물 기능자. 위험물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험물 기능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시키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물 기능장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우리가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중간 간부 역할을 하는 것이 위험물 기능장이다. 중간 간부 역할을 하는 것이 위험물 기능장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업 분야는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업하는 장소는 어떠한 곳에 취업을 하는가? 우리가 위험물 기능장이다라고 하면 위험물 계통에서 가장 상위의 자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나 그죠? 제조하고 있는 위험물의 용량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은 경우에, 최고인 경우에 위험물 기능장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도료, 고무, 제조회사, 금속, 제련, 유기합성물 제조회사, 염료, 화장품 제조회사, 잉크 제조회사, 그 다음에 소방직 공무원으로, 그 다음에 정유업체, 제약업체, 유해 화학물질 제조업체, 그 다음, 위험물 안전관리 대형기관, 위험물 안전관리 대형기관,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 전문업체. 자, 여기에서 위험물 제조, 저장, 전문업체, 이곳에 위험물 기능장이 가장 많이 취업을 할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여기에서 지정 수량이다라고 하면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죠?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 그죠? 제조소 등, 뭡니까? 제조소 등에서 설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을 우리가 지정 수량이다. 지정 수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해야 된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우리가 선임이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여기서 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우리가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용량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험물 기능장이라고 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일반 소방 및 구조 분야 특채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특채로 우리가 공무원을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 기업체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국가 공무원 시험이 있죠. 그죠? 국가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5% 부여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그죠?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같은 경우에 5% 가산점을 부여받으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이 5%라고 하면 상당히 큰 점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1%, 2% 차이에서 우리가 떨어지시는 분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에 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지정단체, 위험물 탱커, 안전성능시험자,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대행기관 지정을 받기 위하여 인력으로 이와 같은 지정을 받기 위한 인력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응시 조건은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한 후에 기능대, 기능장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바로 위험물 기능장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 5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실무 경력 7년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실무 경력 9년이 있어야 위험물 기능장에 응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른 종목 기능장 등급 취득자 위험물 기능장 즉 다시 말해서 위험물과 유사 직무 분야에 관한 기능장 소지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험물 기능장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험물 기능장의 과목은 어떤 과목이 들어가는가? 화재 이론, 위험물 제조소 등 위험물 제조소 등이다라고 하면 방금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위험물 안전관리, 공업 경영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험 검증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치르는가? 여기에서 보시면 객관식, 사지, 태기령입니다.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 골라내는 그와 같은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러면 출제 문항수는 몇 문제 출제가 되는가? 출제 문항수는 우리가 6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36개가 딱 60점이 됩니다. 36개 이상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검증하는 방법은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60점 이상이 되면 우리가 합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누구나 60점 이상이 되면 우리가 합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학습 방법은 강의 도중에 제가 별표를 해놓았습니다. 이 별표했던 내용은 계속해서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유행들이다. 1년에 위험물 기능장 시험은 두 번 있는데요. 두 번 거의 다, 그죠? 매해 때마다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별표 다섯 개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 시험을 쳤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 내용은 별표 세 개를 해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위험물 기능장이라고 하는 과목은 그죠? 1류부터 시작을 해서 6류 위험물까지 있는데
그 1류에서 6류까지 어떻게 하면 쉽게 암기를 할 수 있는가 암기법도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자, 배우락 합격 전략은 뭡니까? 배우락에서는 그죠? 각 교수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가 특히 암기법을 개발을 하라고 합니다. 각 교수들한테. 그래서 저도 거기에 따른 실제 도표와 그림을 통해서 연상을 할 수 있도록 연상을 해서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암기법을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출문제 반복이다. CBT 시험이 도입됨으로 해서 그죠? 새로운 문제와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복합형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문제 은행식으로 그죠? 문제 은행식으로 모든 뭡니까? 몇천 문제의 문제를 컴퓨터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추출해서 60문제만 추출해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이 좋은 사람은 쉬운 문제를 접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운이 나쁜 사람은 어려운 문제들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BT로 시험을 치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기능장 시험은 우리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어렵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보니 그죠? 60점 이상은 충분히 맞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나온다라고 하면 80점 이상, 그 다음에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60점 이상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초보자도 우리가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놓았습니다. 위험물 기능장이라고 하면 화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화학적인 개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배우락 위험물 기능장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자,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